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생각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평생 받기 쉬운 줄을 압니다. 생명 대신 죽음에 부르는 것을 선택하기가 쉬운 세상입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거나 맛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도우사 자신이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 진리를 알게 하옵시고 건강에 해로운 습관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식욕과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해주시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옵시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기 몸을 흠잡지 않게 하옵시고 패션 잡지나 텔레비전 혹은 영화 등의 틀에 박힌 이미지가 주는 미끼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매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자녀의 마음 속에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주님의 안목을 심어주시옵고 자기 몸이 성령의 전이니까 잘 관리해야겠다는 마음을 영원토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